잘하는 게 익숙해진 모양. 하지만 대형 동물인 하마를 어떻게 인공 포육한다는 걸까? 사니? 하루 200kg이 넘는 풀을 먹고 산다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초식 동물 하마.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생활하는 그 습성 그대로 8개월여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새끼를 낳으면 물속에서 젖을 먹인다고 하는데. 거의 사람만. 그래서인지. 쉽네요. 새끼 하마의 인공 포육은 외국에서도 시도된 적이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우리 복순이는 이렇게 인공 포육을 통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폭풍 애교까지 갖춘 녀석. 아이고 찌찌가 아니라 지지요. 비록 어미 품에서 자라진 못하고 있지만 사육사 아빠의 사랑만큼은 듬뿍 받고 있다고. 자,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 일단 수건에 물부터 흠뻑 적시고 나면 짜내는 소리에 맞춰 복순이가 다가온다. 아이고, 녀석 기름정이 뭔지 아는지 그냥 척하면 척이다. 그런 녀석을 정성스레 닦아주는 사육사. 되게 사람 잘 따르네요. 빛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빛을 오래 받고 물기가 없으면 달라지죠? 피부가 갈라지거든요. 물에 안 들어갔을 때 피부에서 액체가 나와요. 피도 아니고 땀도 아닌데요. 스스로 보호하는 게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체온 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마가 늘 물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였구나. 복순이를 위해 사육사 아빠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한다는데. 아빠는 신발까지 부드러워. 너무 좋아. 지지. 그렇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한다는 사육사 아빠와 하마 딸.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애틋함도 남다르기만 한데. 하지만 뭐 하려고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어휴, 깜짝이야. 사육사를 향한 복순이 나 좀 바라봐 식의 애정공세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기도 하다. 아이고, 자석에 이끌리던 녀석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를 향하고, 녀석의 행동 반경 몇 미터 이내엔 반드시 그가 있다는 사실. 자, 청소도 다 끝났고 이제 물만 채워주면 마무리. 헌데, 아이고, 그 잠깐 사이 거칠어진 녀석의 피부. 아이고, 손이 많이 가네요. 마침 깨끗한 물로 채워진 수영장에 들어가게 하면 딱이겠다 싶었는데.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가자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줄행랑을 치는 녀석. 뭐야, 하마답지 않게 물을 싫어하기라도 하는 걸까? 물을 싫어해요. 내가 무슨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자꾸 물로만 들어가네. 물에 자기가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갈 때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물로 들어가게 유도를 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 자, 초강수 한 판. 끝까지 피해보려 장깨를 쓰는 녀석을 안 되겠던지 억지로 물에 집어넣어 보는데. 자꾸만 사육사랑 하고 싶어요. 언제 물속에 들어왔지? 신기하다. 이렇게 된 이상 변신 단차나 맞는 콧구멍. 잠수 준비 완료. 얼비백. 몇 분이나 있으려나? 그럼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볼까? 자라. 물 밖에서 애태우며 복순이를 지켜보는 사육사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이구, 이미 복순이는 물 만난 하마. 말로네요. 아이고, 뭐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어요, 복순이 아빠. 그런데 유난히 표정이 밝아졌다 싶더니. 복순이, 너, 아이고, 너 물속에다 지금 뭘 뿌리고 다니는 거야? 아침 잡수시던 분들한테는 죄송. 제가 원래 물에서만 변을 보걸랑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너 너무한다. 생각보다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한바탕 수영과 배변 활동을 네. 동시 진행하고 올라온 녀석. 내가 콧구멍. 숨 참기 힘드네. 아이고, 아주 신이 났다, 신이 났어. 아니, 좀 전에 그렇게 물에 안 들어가려고 떼쓰던 녀석이었는데. 그건 나의 미스테이크. 차근차근 하마의 습성을 하나씩 갖춰가는 녀석이 기특하기만 한 사육사.
아이고 아이고 녀석 비장의 360도 회전 필살.